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이번 지스타 2018에는 카카오 게임도 참여를 했습니다. 뭐 카카오의 주인공은 당연히 라이언인데요. 라이언을 비롯해서 우리 카카오 프렌즈 친구들이 어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지스타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라이언은 인형 탈을 쓰고 있는 라이언인데요. 누군가 탈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보는 이들에게는 굉장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됩니다. 네, 지금 라이언이 메인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은 전시장 내에 대형 배틀그라운드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이곳에서도 라이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 도전장을 내민 라이언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헬멧도 굉장히 그럴싸하고, 네, 후라이팬도 있고, 그 다음에 가방도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폭탄이 아닌 하트를 들고 있네요. 역시 사랑을 나눠주는 라이언이에요. 네, 배틀그라운드 부스 왼쪽 끝에는 라이언 엉텅이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아이템 박스라 그래야 되나? 아마 하늘에서 떨어지는 박스를 안에 뭐가 있을까 싶어서 굉장히 뭔가 살펴보고 있는 라이언이 있는데요. 엉덩이만 나와 있어도 귀엽습니다. 네,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부스의 왼쪽 끝에 엉덩이가 있다면 오른쪽 끝에는 대형 라이언 얼굴이 있습니다. 뭔가 노려보는 듯한, 아니 뭔가를 굉장히 편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라이언의 모습이 있는데요. 역시나 귀엽네요. 배틀그라운드 할 때 떨어지는 아이템 박스에서 정말 이것처럼 라이언이 나온다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라이언은 정말 어디 갖다 놔도 귀여워요. 상자 속에 들어간 라이언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부스 왼쪽에는 굿즈샵, 카카오 브랜드 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출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시된 모습을 보면, 네, 노트북 파우치도 있고요. 뭐 스티커도 있고, 뭐 안마봉, 뭐 그 다음에 볼펜하고 노트도 있습니다. 네,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보면 배틀그라운드 로고가 들어간 슬리퍼도 있고, 휴대폰 케이스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폰 케이스가 굉장히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아까 대형 라이언으로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던 배틀그라운드를 흉내를 낸 라이언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카카오샵을 구경하다가 비싼 거는 못 사고 조금 저렴하지만 굉장히 귀여운 홀로그램 스티커와 킬리스투 라이언을 구매했습니다. 지스타 2018에서 라이언 찾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누르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꿀단지 TV의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세요.